설명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근본 취지고 차츰차츰 이제 부연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처 수벌이야 보살이 어부의 응무 소자야 행어 보시니 이 보시란 말이 나오죠. 또다시 수벌이야 아껴 수벌이라고 불렀으니까 두 번째 부르니까 불고 수벌이 했죠. 여기 또 부처 또 수벌이야 보살이 모든 법에 있어서 응무소자야 행어보시니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어디에도 주자는 이제 집착을 착재까지 합해서 보면 제일 좋아요. 머물 주 머물다 보면 집착이 생겨. 여기 법회 오는 것도 보니까 거의 자기가 앉던 자리에 앉아요. 몇 년을 자기가 앉던 자리에 앉아요. 그렇더라고요. 그 자리가 뭐라고 아무나 앉아도 되는 상관없거든. 잘 들려 이런 뭐 공간이 크게 안 넓어가지고 뭐 다 보이고 다 잘 들려. 그래도 자기가 앉은 자리에 꼭 가서 앉는 거야. 편안한 거야. 그게 주착이다. 몸을 주 집착을 착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벌써 때가 낀 거지. 예. 그래 편하고. 응무, 응당이 그렇게 하지 마라 했어, 벌써.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 혹 뒤에 와서 내가 앉던 자리에 누가 앉았더라도, 누가 또 앉았구나 하고, 딴 데 앉으면 돼. 그런데 딴 데 앉아가지고는 앉긴 앉아. 비켜라 하기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내 그 자리 넘겨다 보는 거야. 혹시 이 사람이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일어나지 않나. 이거 참 신기하네. 그 언론이랑 쫓아가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얼른 와. 한 10분 먼저 와서 그 자리에 탁 앉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래, 하지 마라. 그러기 시작하면은 그게 자꾸 매이게 되고, 그래, 주, 다음엔 착이라고. 집착을 착자. 주착한다. 머물러서 착한다. 조금 머무는 것까지는 괜찮아. 조금 머무는 거야, 그, 뭐, 봐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머무는 것이 그만, 횟수를 거듭할수록 집착이 생긴다. 그런 게 다른 뭐, 자리, 그거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세상에 지금 자리 다툼하려고, 만 몇천 명이 나왔다든가, 뭐, 어쨌든 하여튼. 그렇게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죠.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안 보이면 자유스럽지 못하고, 자유스럽지 못하면 마음의 평화가 없어. 마음의 평화가 깨져버려.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요. 그럼 자리 하나만 가지고도 뭐 아무도 쓰든지 빈자리에 가서 이제 오는 대로 빈자리에 가서 앉아서 그 자리에 그 자리가 내 자리니 하고 딱 마음 놓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만 있으면 아주 그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 외 다른 세상사도 그와 같이 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자세로 행어 보시라 보시를 행하라. 그 자리 하나 보시하는 것도 그렇게 보시를 하면은 아주 편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른바 부주색 보시하며 사물 색은 언제나 여기서 사물입니다. 사물에 머물러서 보시하지도 말고. 또 성향 미촉법에 머물러서 보시하지도 말라.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 이렇게 이런 뜻이죠. 사물에 머물지 말고 보시할 것이며. 보시라고 하는 것은 보살의 삶입니다. 전부가 보시예요.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도 보시고 뭐 꼭 우리가 뭐 돈을 시사하고 뭘 옷을 시사하고 자리를 양보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하는 것 물론 다 좋은 보시지만은 눈으로서 사물을 보는 거 보시어요.
저기 저 아름다운 봄 경치, 예, 초여름 경치, 그거 열심히 봐줘야 돼요. 흘러가는 구름, 비가 오면 비 오는 거 느껴줘야 되고, 바람이 불면 바람 느껴지고, 맑은 하늘은 맑은 하늘 이해해주고, 이게 다 보시에요. 여러분들 다 숨 터여놓고 옆에 사람 다 마시잖아. 나도 모르게 보시하는 거예요. 서로 서로 그렇게 베풀면서 사는 거지. 그렇게 돼 있어, 이 원리가. 그래서 뭐 부처님 뭐 돈 많이 갖다 달라고 보시 일을 내놓은 게 아닙니다. 세상 원리 따지고 보면 전부 베푸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문득 우리는 전부 베풀며 산다. 좋든 싫든 내가 생각으로 하든 생각 없이 하든 무조건 우리는 베풀게 돼 있다. 베풀면서 살게 돼 있는데 이왕 베풀고 사는 것 자기도 모르게 무심으로 베풀지만은 자기 어떤 그 마음을 내서 베푸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또 그것이 결국은 병이 되고 상이 돼서 병이 되고 고통을 불러오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 색성향 위촉법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라. 수보리아 보살이 응여시 보시아야 응당이 이와 같이 보시를 해서 부주어상이니 상에 머물지 말지니 그랬잖아요. 그럼 뭐 본문들로 오는 그것도 벌써 상이 생겨. 한 번 거기 앉고 두 번 앉고 세 번 앉고 하다 보면 그만 상이 생겨. 그래서 부주어상 상에 머물지 마라. 주착하지 말라. 상에 주착하지 마라. 머물러 집착하지 마라. 왜냐? 왜 내가 이런 당부를 하느냐? 아이고, 만약 보살이 부주상 보시하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면 기복이 불가사량이다. 그 복덕이 불가사량이다. 가히 헤아릴 수가 없이 많다. 그 사람은 마음이 탁 넓은 거야. 첫째, 아무 자리에 앉아도 아무 상관없어. 저기 뭐 후원에 앉아도 후원도 습비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기 앉아서 들어도 상관없다. 뭐 스피커만 연결되어 있으면 화장실에 앉아서도 들을 수 있다. 이런 마음 자세. 특히 기도 좋아하는 사람들 꼭 부처님 코앞에 앉아야 기도가 다 되는 줄 알고 그거 자리 정해놓고 큰 박이 터지게 싸운다. 기도도 하기 전에 자리 싸움부터 하는 거야. 야, 그 사람 기도 잘 되겠네. 그래가지고 뭐 지금이야 다 이제 그 정도는 그 마음에 다 그 해결이 돼서 그런 야 이제는 없겠지만은 그런 걸 참 많이 봐요 보면은 그 무슨 저기 이제 시장에 무슨 저 장사하는데 목 좋은데 찾듯이 그 기도도 그 목이 있는지. 그래서 그래 되면은 마음이 다 열려버리죠. 어디가 있어? 그 사람 마음은 얼마나 넓겠어요. 그런 작은 그 자기 자리까지 자리 가지고 그 이야기했지만 그 사실 자리가 문제겠습니까? 기타 다른 모든 생활상의 그 문제. 뭐 자기가 잘하고 나서 정말 공로가 있는데 그 공로에 대해서 전혀 상을 안 낸다. 정말 정말 저 마음 깊은 곳까지도 상을 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다면 그 사람 마음은 정말 태평양처럼 넓은 거죠. 그래서 부주상 보시하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할 것 같으면 그 복덕이 불가사량이다. 어디에도 그럴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죠. 아무리 작은 것을 가져서도 정말 행복해하고 다양스럽게 여기고 만족하게 여길 사람이니까 벌써 그 마음 씀씀이가 그래 됐으니까 기복이 불가사량이다. 그 복이 복덕이 가히 헤아릴 수가 없다. 수보랴 의운하오. 여기 이제 예를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생각? 동방허공을 가 사량 봐 물었어요. 동쪽으로 그 허공을 끝까지 우리가 어디까지인가 헤아려 본다면 그것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몇 킬로라고 아니면 몇 광년이라고 아니 몇 백만 광년이라고 계산해본들 동쪽 계속 끝없이 동쪽으로
흑운 끝을 우리가 계산한다면 그 헤아릴 수 있겠는가 물었어요 부처님이. 불이합니다. 이 수벌이 대답입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아닙니다. 동쪽으로 동쪽으로 몇 억만 광년을 쫓아간들 끝이 있나요? 끝이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수벌이야. 동쪽뿐만 아니고 남쪽, 서쪽, 북쪽, 내지 사유상하 위로나 밑으로나 어디로 향해서든지 그 끝을 향해서 몇 억만 광년을 우리가 쫓아간다 한들 그 끝을 우리가 어딘지 알 수 있겠는가? 끝에 닿겠는가 이 말이 아니죠. 불가사는 가사량과 하니까 불이합니다 세존이시 아닙니다 세존이시야 이랬어요. 아 수벌이도 참 대단하죠. 수벌이야 보살이 보살의 무주상 보시 복덕도 보살의 상에 머물지 않고 베푸는 복덕도 역부여시야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불가사량이다 가히 헤아릴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라고 하는 것은 작게는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내 길을 품고 다른 사람의 길을 마시고 이게 전부 보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차츰차츰 이제 확대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법을 베풀고 물질을 베풀고 부처님은 법을 베푸는 사람이죠. 참 부처님 같이 보시 많이 하는 일 없어요. 이 세상의 대시주자니라 스스로 그랬어요. 나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시주자다. 사실 그래요. 부처님 같이 시주 많이 한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돈 단돈 10원 시주한 분이 아니야. 그래놓고 나는 이 세상에 제일 큰 시주자다 그랬어요. 왜냐? 진리의 가르침을 피웠기 때문에. 가장 값진 값진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시를 했기 때문에 정말 대시주자예요. 그렇게 거기에 이르기까지입니다. 물론 물질 보시도 중요하죠. 그 물질 보시에서부터.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우리는 다 보시를 하고 살아요. 뜻이 있든 뜻이 없든 하여튼 뭐 내가 알든 내가 모르든 또 상을 내든 안 내든 간에 다 베풀고 살긴 사는데 사실은 가능하면은 우리가 힘이 닿는다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 무주상 보시 할 것 같으면 그 복덕도 역부여시하여 또한 다시 그와 같아서 불가사랑이다 가히 헤아릴 수 없다. 수벌이야 보살은 다능 여소 교주니라. 다만 응당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다만 이것만 생각하라. 응당이 꼭 반드시 틀림없이 여소 교주니라.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물지니라. 무주라고 했죠. 가르친 바대로 머물라 그랬어요. 가르친 바에 머물라 이렇게 하면 더 좋지. 가르친 바에 머물라. 꼭 머물고 싶거든. 꼭 그렇게 머물기 좋아하거든. 주착하기 좋아하거든. 내 가르친 대로. 내 가르침 뭐라? 머물지 않는데 머물라. 머물지 않는데. 무주상. 상 없는데 머물라. 머물지 않는데 머물라. 말이 모순되는 것 같지만 아주 큰 진리입니다. 그렇게 살라 이거예요. 그럼 뭐 저 가을 하늘처럼 톡 터져가지고 시원스럽게 뭐 내가 어떤 신분이든지 내가 뭘 가졌든지 내 신세가 어떻든지 세상의 평가야 뭐라고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정말 내 마음은 톡 터진 무여열반의 어떤 그 삶을 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경전도 짧지만은 또 단순하기도 해요. 단순하면서도 어찌 보면은 상당히 그 집약되어 있어요. 뜻이 딴 데로 흩어지지 않고 집약되어 있어. 상내지 마라 한마디로 그 무상으로 위정이라 그래서 상내지 않는 것으로서 그래서 상이 없는 이치를 아는 것으로서 어뜸을 삼는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에 딱 집약되어 있어요. 법화경은 아주 다양하죠. 내용 이야기가 아주 그 아기자기하고 뭐 서로 비유도 많고 아주 다양한데 내용이
이 금강경은 아주 그 하나의 그 주제를 딱 집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뜻을 추리기가 아주 좋고, 요것을 이제 잘 파악하면은 정말 이거는,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값비싼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고, 값비싼 지혜를 터득할 수가 있어서, 이 약은, 이 약은 우리 인생에 만병통치약이 됩니다. 정말 만병통치약이 된 그런 그, 금강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열이실견부이다. 내가 이제, 이치가 그렇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상에 머물지 마라, 뭐 상이 어떻다 그런 게 아니고, 이치가 원래 상이 없는 것이 이치야. 그러니까 이치대로 살면은 그대로 상을 안 내고 사는 길이 된다. 우리가 이치를 모르니까 어리석어서 자꾸 상을 낸다.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수벌이야, 어이구나,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히 신상으로 견열해보아. 부처님을 보는데, 열애를 보는데, 신상, 몸의 모습으로서 열애를 보는가?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처님 뭐 32상, 80종어, 여기 이제 불상 같은 그런 상이 아니라, 정말, 뭐, 연세에 따라서 얼굴 모습도 변해가고, 말도 하고, 피도 끓고, 움직이고, 무슨 뭐, 아프면 아파하기도 하고, 기쁘면 기쁜 모습도 표현하는 그런 생생히 살아있는 그런 열애, 그 모습 가지고 열애를 보는가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세존씨가 그랬어요. 수불이 대답이, 불안이다 세존아, 불가의 신상으로 듣겠니 열애다. 가의 신상으로서 부처님 아무리 뭐 잘나갔고 말씀 잘하시고 그래도 그걸 가지고 열애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진짜 열애는 외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외모에 있지 않아요. 부처님만 외모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외모 보고 함부로 사람 판단할 게 아니죠. 사람의 실상은 외모하고 관계없다. 부처님은 더욱더 그렇다. 외모에 관계없다. 하이고 열애 소설 신상은 열애가 설한 바 신상이라고 하는 것, 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즉비 신상이다. 곧 신상이 아니다. 몸의 모습에 신상은 뭐요? 화장하거나 뭐 머리를 좀 어떻게 만지거나 옷을 어떻게 입거나 뭐 이렇게 변장을 해버리면 영 다른 사람이 돼버려. 요즘 같이 뭐 주사를 맞거나 뭐 수술을 하거나 뭐 난 마이클 잭슨이 백인인 줄 알았어. 죽고 났어요 흑인인 줄 알았어. 그렇게 색하거나 하얗게 그렇게 변했더라고요. 그거 보십시오. 신상은 신상이 아니야. 신상이 신상이 아니라고. 그 믿을 게 뭐 돼? 늙은 모습이라고 해서 사람이 마음마저 늙은 것도 아니고, 젊은 모습이라고 해서 마음마저 젊은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스님 모습이라고 해서 마음까지 다 스님이 아니고, 사람 그거 모르는 거예요. 외모 가지고는. 열애 소설 신상은 즉비 신상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셨거나 누가 말했거나 신상, 몸의 모습은 신상이 아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야 정말 그래 참 내가 그 얼굴 보고 참 여러 번 쏘았지. 예. 그렇죠. 얼굴 보고 여러 번 쏘았지. 예. 얼굴 보고 쏘는 사람들 많죠. 외모 보고 처음에. 예. 즉비 신상 이걸 금강경을 처음에 배웠으면은 그렇게 쏘진 않았을 텐데. 예. 불고 수보리 하사대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사대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하. 줄 거는 소리가 안 들리네.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하. 무릇 형상 있는 것 외모는 개시허망이다. 다 허망이다. 약견재상 비상이 하면 즉견열하. 만약 모든 모습을 보되 모습이 아닌 줄 알아. 그 모습이 진실이 아닌 줄 알아. 그 모습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모습이다.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고 인위적으로 고칠 수도 있고 변화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그것은 곧 상이 아니다. 상이 아닌 줄 볼 때 사람도 마찬가지요. 부처님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상이 아닌 줄 알았을 때 진실을 본다. 그 사람의 진실을 본다. 열애를 본다. 열애는 뭐 진실이에요. 사람의 진실을 본다. 평생 뭐 같이 살아도 또 새로운 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평생 같이 살아도 외모만 아는 정도가 아니야. 알 거 모를 거 다 알아도 또 새로운 게 나오는 거야. 이거는 인간의 그 본성이라는 게 원래 무궁무진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불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참 불교의 궁극은 인불사상에 사람이 부처다라고 하는 거기에 있다라고 그 내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제 그렇게 하는가? 그만치 인간의 그 본성은 정말 불가사의하고 정말 우리가 연구하고 연구해도 다 연구하지 못할 그런 무궁무진한 내용이 모든 사람들의 그 내면에 그렇게 갈무리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뿐만 아니고 우리 사람 보통 사람도 그 진실은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특히 외모 보고 진실을 안다는 것은 이건 얼토당토 않습니다. 여기는 열애라고 이제 부처님을 지칭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디 부처님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일이죠. 그래서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한 것이다. 그러니 만약에 형상을 형상 아닌 것으로 부단히 변하고 저건 가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안다면은 곧 진실을 알 수가 있다. 열애를 본다. 즉견 열애다. 여기는 그렇게 했어요. 이걸 이제 금강경의 네 가지 사구계가 있는데 이걸 이제 하나의 사구계, 제1사구계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도제 지낼 때 시식문에도 보면은 이 구절만 뽑아서 시식문으로 올려놨죠. 범소에서 함께 시험왕 뭐 긴 이야기 필요 없이 이 구절만 이해해도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희우본 그랬어요. 바른 믿음은 아주 희우하다 그랬습니다. 참 그 쉽지 않아요.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갖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른 믿음. 범소유상 계시현망이고 정말 이거 모르는 불자가 없어요. 다 알아. 다 알지만은 그래도 또 형상을 믿고 외모를 믿고 또 그 외모, 그 형상 아니면 역사적인 사실 이것이 또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라고 껌뻑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 이게 정신 희우, 정신 바른 믿음이 희우할 수밖에 없죠. 정말 바른 믿음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부처님 시대, 부처님이 큰 서가모니가 살아있는 그 시대에 아 저게 부처님이 아니야. 저 네가 눈으로 보는 저 모습은 부처님이 아니야. 저거 떠나서 진짜 부처님이 있어. 이걸 이해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 말 믿기는 범소유상 계시현망 약견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라 라고 하는 이러한 이치를 바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희유한 일이다.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수보리가 백불은 부처님께 고해 말하되 세존시여 파유중생의 등문 여시언설 장구 하사옵고 잠옷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언설 장구 이와 같은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범수상부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생실신부일까 진실한 믿음을 내겠습니까? 아 그렇지 부처님은 형상이 아니야 외모가 아니야 사람도 형상이 아니고 외모가 아니야 그 말 듣고 제대로 금방 실다운 믿음, 진실한 믿음을 낼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지. 불고 수보리 하사대 막작 시설하라. 이런 말을 하지 마라.
수보리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부처님은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은 희망을 갖고 설급하십니다. 열애멸후 어떤 경우가 하면 열애가 열반한 뒤 후 500세 그러니까 제1500년 제2 제3 제4 제5 500년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후 500세 유지계 수복자가 계를 가지고 복을 닦는 사람 복을 닦는 사람 복을 닦는다는 것도 진짜 복을 닦는 거예요. 이 대성경전 바로 공부하는 게 이게 복 닦는 거예요. 뭐 암만 공부해도 돈 안 생기대 하는 사람은 할 수 없고 돈 생기려고 그 공부하다가 지혜를 깨닫고 지혜를 깨달려고 공부했는데 알고 보니 돈도 생기고 결국 그래 돼요. 지계 수복자가 어차장구에 이 장구에 능생신심하야 이 장구 뭐죠? 범소유상 계시하망 약견재상 비상적견년 라고 하는 이 구절에 능생신심하야 능히 신심을 내서 2차 위실 이것이야말로 진실이다. 야 정말 이게 진실이라. 나는 그동안 그 외형에 그렇게 속으면서도 왜 그래 자꾸 속는가 모르고 살았는데 부처님 말씀 들으니까 아 이 외형은 가짜라고 하는 것을 이제서 듣고 나니까 참 속이 시원하다. 이게 진실이다. 아 이 말씀이 진실이다. 부처님도 마찬가지다. 부처님도 외모 그게 부처가 아니다 말이야. 그 외모 그 너머에 부처님이 진실이 있다. 아 이거 일찍 알았으면 내가 그 그 형상에 외모에 그렇게 속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런 가르침으로서 진실을 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이슬이니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후고 백세 하면은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불어 1불 2불 3사 5불의 이종 성근이라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셋 넷 다섯 부처님에게 선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무량 천만 불소에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종제 선근하여 온갖 선근 착한 일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골고루 그저 다 해 다 해서 문시 장구하고 이 구절을 듣고 내지 1년이라도 생정신이 아니라 내지 한순간이라도 뭐 경전 전체거나 아니면 한 부분만이라도 진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니라. 그렇죠. 정말 우리가 금강경 공부하면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이제 이 구절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의 양식이 돼서 내 인격이 된다면 큰 거 건지는 거예요. 정말 아 부처님이 이번 애인데 가르쳐 주려고 오셨구나. 정말 부처님 오신 날 뭐 온갖 그저 기념 그 행사 참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정말 실속 있는 기념 행사는 오로지 이 지상에서 여기 우리뿐이다. 이렇게 알뜰하게 모두 등 들고 나가서 큰 행진이라 하고 그렇게 했지. 정말 부처님 뜻에 맞는 기념 행사는 이 지상에서 여기뿐이라니까. 정말이요. 안 그래요. 어디 가서 뭐 등 달고 맨날 며칠 뭐 하고 하느라고 정신없지. 누가 여기 뭐 아 등 붙이러 오라고 그래요. 뭐 등 달러 오라고 그래요.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할 사람들 다 지원해서 다 잘 하고 있으니까. 그 정말 부처님 뜻을 가치 있게 부처님 오신 뜻을 정말 실속 있게 정말 아주 영리하게 아주 실속 있게 그렇게 우리가 소득을 보려면은 이런 공부를 앉아가지고 맨날 며칠이고 그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경전을 계속 독송해서 한 구절 깨달음을 얻든지. 수보리야 열애가 실지 실견 하나니 시제 중생이 득 여시 무량 복득이니라. 그런 사람은 열애가 다 이해하고 다 본다 말이야. 실지 실견 하나니 이 모든 중생이 한량없는 이와 같은 한량없는 복덕 얻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다. 다 통하니까 삼천전 부처님이라 한들 다
뜻이 같으니까. 그러면 바로 우리는 정말 부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부처님을 이고 지고 하더라도 부처님 뜻을 모르면은 그건 부처님하고 10만 8천이고 2500년 3000년 뒤에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정말 부처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은 부처님하고 그야말로 야야 포불면 조조 황공기라 아침마다 저녁마다 항상 부처님하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시제 중생은 무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하며 무법상하며 영무비법상이다. 여기 이제 사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되죠. 그런데 또 여기는 육상이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네 가지 상이고 그 다음에 법상, 비법상 그렇게 해서 여섯 가지 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흔히 말할 때 사상을 이야기해요. 아상,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우주가 펼쳐져 있으니까 우주의 주인공이 난데 나라는 생각 없을 수가 없죠. 참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념이 누구나 다 강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문제를 전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위해서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이 있는데 내 인생에다 갖다 맞춘다고요. 부부관계도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자관계도 그렇고 형제 자매관계도 그렇고 전부가 전부 각자 인생이 이 세상의 주입니다. 주인공이라 이 세상의 주인공은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나는 내 입장에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야. 그래서 아가 참 그 없애기가 잊어버리기가 어려운 거죠. 인상하는 것은 상대, 상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하는 것은 이거 열등의식이에요. 부처를 상대로 해서 나를 열등하게 보는 것. 그걸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자상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말하자면 한계, 한계의식인데 우리가 뭐 나이는 몇 살 먹었다 또 몇 살 먹었다 하는 전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전부 그 나이에 대해 살아온 그 나이에 대해서 어떤 한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뭐 어떤 그 세계는 나이 먹은 사람이 어른이고 어떤 세계는 젊은 사람이 또 어른이야.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고요. 그저 늙은 게 괴삭고 이래. 어떤 데는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이러고 그 세계가 달라 각각. 그러니까 이것도 정해져 있지도 않아. 그게 전부 이 한계의식인데 그걸 수자상이라 그래요. 목숨 숫자니까 생명, 생명의 한계. 그리고 법상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이치, 또 이치의 가르침, 이치에 대한 가르침 이런 모든 것을 법상이라 그래요. 비법상하면 그건 이제 법답지 못하다, 이치가 아니다 하는 것을 비법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법은 사실 옳은 것이고 비법은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법도 오히려 버려야 하거든 하항비법과 어찌하며 법 아닌 것이겠는가 이런 말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세상에는 법에 맞는 일이 있고 또 법에 맞지 않는 일이 있어. 법에 맞는 것은 법상이고 법에 맞지 않는 것은 비법상이야.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야 한다. 이 사람은 없다 이 말이야. 정말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인은 즉견열애라고 하는 이치를 제대로 꿰뚫어 아는 사람은 하이고 시제 중생이 더 이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없다. 법상도 없다. 비법상도 없다. 하이고 이 모든 중생이 약심취상하면 모든 중생들이 만약에 마음에 상을 취할 것 같으면 무슨 상이 됐든지 법이라고 하는 상이 됐든지 뭐 비법이라고 하는 상이 됐든지 상을 취할 것 같으면
그 바로 즉시 즉차 즉이차 집착하게 된다. 아인 중생 수다에 집착하게 된다. 뭔 상이든지 예, 뭐 자리라고 해도 좋아요. 아까 제일 아주 가벼운 상이 자리에 대한 상인데 그 자리에 대한 상 하나만 취해도 금방 아상인상 중생상이 곧 따라와 그래. 약취 법상이라도 만약에 아 이건 옳은 것이다 법이다 진리다 이건 이치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취할 것 같으면은 집착 아인 중생 수자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집착하게 된다. 거기까지도 집착하게 돼. 아이고 약취 비법상이라도 그 다음에 이제 비법상을 취해도 아니 그건 안 취하죠. 레이 안 취하죠. 안 취한데도 불구하고 그건 비법이다라고 이렇게 여기면은 그건 취하는 것이 되니까 비법상을 취할지라도 즉착 아인 중생 수자다. 곧 아상 인상 중생과 수자상이 따라오게 된다. 그럼 보면은 약심 취상 1번 그것도 즉착 아인 중생 수자 약취 법상 2번이야 요건 아주 좋은 거지. 아까 약심 취상하는 그 상을 취하는 이거는 일반적인 아주 가벼운 상이라고 봐도 좋아요. 무슨 상이 됐든지 그걸 이제 약심 취상하고 그 다음 2번 약취 법상 아 이거는 진리고 이치고 법이다 그건 어레이 누구든지 다 집착하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취할 것 같으면 그 나머지 뭐라고 아인 중생 수자가 저절로 그야말로 호박이 능풀째 굴러오듯이 그런 많은 상들이 따라오게 되었다. 그럼 비법상은 잘 안 취하니까 그럼 비법상은 어떠냐 역시 비법상을 비법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역시 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즉착 아인 중생 수다. 그 세 가지로 이렇게 딱 해놨어요. 약심 취상 약취 법상 약취 비법상 아무 뭐가 됐든지 간에 직차인 중생수자여 아상 인상 중생으로 수자상이 따라오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어있다 식으로 이러한 까닭에 불응치법이며 응당히 법을 취하지도 말고 불응치법이며 법도 취하지 말고 불응치 비법이나 응당히 비법도 취하지 말라 법 아닌 것도 취하지 말라 이 식으로 이러한 이치 때문에 이러한 이치 때문에 열애 상설 열애가 항상 말하기를 상설을 늘 말한다 자주 말하셨나 봐요. 이 밑에 붙습니다. 여동 비구가 너희들 비구들이여 지아설법을 내 설법 알기를 지아설법 내 설법 알기를 여 벌유자라 뗏목의 비유와 같이 알아라. 뗏목은 뭐냐? 뗏목이 뭐기에? 당신의 설법, 부처님 설법 너무 좋으니까 애지중지하고 감동하고 부처님 설법 때문에 내가 죽을 나다 살았습니다. 이런 경우까지라도 이걸 이제 뗏목의 비유로 알아라. 뗏목은 강을 건너가는데 필수 도구야. 참 깊은 강을 건너가가지고 내가 저쪽에 가면 황금을 얻을 수 있는 마냥 황금을 얻는데 그걸 얻었다 이게 그걸 얻을 수 있는 뗏목이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그 무거운 뗏목을 짊어지고 간다 이거예요. 그런 수는 없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야. 거기 가서 뗏목을 타고 뗏목은 예를 들어서 100원을 주고 타고 갔다 뭐 그냥 타니까 다 옛날에는 그 다음에 가서 수억만 금을 얻었다 그 뗏목 하나를 안 탔으면 수억만 금 아니라 뭐 단돈 100만도 못 얻는 그와 같이 고마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뗏목은 여지없이 잊어버리는 거야.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려. 그와 같이 알아라. 내 설법에 대해서 너희들 너무 집착한다. 물론 중요해 진리의 말씀이지만은 그렇더라도 내 설법에 대해서 뗏목처럼 여기라. 강을 건널 때 필요한 것으로만 알아라. 건너고 나서는 잊어버리라. 버려버리라. 아예 버려버리라. 뗏목 버리듯이. 그래서 법상 응상 얻은 한 교육과 법 진리의 가르침, 이치에 맞는 가르침도
오히려 응당이 꼭 버려야 하는데, 꼭 버려야 하는데 어찌 하물며 비법이겠는가? 법 아닌 것이겠는가? 법 아닌 것이야 뭐 두말 할 나위도 없이 버려야죠. 법도 버려야 하는데 뭐 법 아닌 것이야 뭐 그렇습니다. 아, 참 이제 시원시원해요. 그리고 뜻이 우리가 뭐 우리 마음이 이런 이치에 얼마만치 가까이 다가섰느냐 못 다가섰느냐 하는 것은 뭐 각자 수행의 문제고 각자 공부의 문제고 또 각자 어떤 그 참선이나 명상을 통해서 정말 깊이 깊이 알아새길 그런 문제입니다만은 막 그냥 액면대로 가르침의 말만 가지고도 아주 정말 한순간이라도 정말 시원시원하고 참 이렇게 되면은 톡 터지게 어디에도 걸릴 것 없이 살겠다. 부처님에게까지도 걸리지 않고 사는 것. 그랬을 때 진짜 부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부처에게 안 걸렸을 때 부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아닌 까닭에 비로소 부처다. 뒤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사상 그리고 법상 비법상 그래서 육상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고 아주 중요한 사국에도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승 정종군의 아주 또 중요한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금강경 살림법회 아주 해보니까 아주 좋네요. 신신나고 한번 읽고 또 한번 참 이렇게 어느 대목 설명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이 책을 집에 금강경 익숙하게 읽는 분들은 집에 가서 집에 있는 책으로 읽고 없는 분들은 이 책 가져가서 읽고 내일 아침에 또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와서 아무리 책이 많아도 계속 가져가 버리면 한이 없으니까 가져오셔서 공부하고 이름을 아예 써버려요. 아예 써가지고 그 책을 여러분들의 개인 책으로 해버리십시오. 그래서 익숙하게 읽으세요. 오늘부터 초파일날 아침까지 내일 모레 아침까지 계속 금강경을 그냥 입에 달고 그렇게 사시면은 정말 부처님 오신 뜻을 뭐 이 세상에서 제일 의미 있게 새기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문니불수가 문니불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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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니불수가